큰일 났다. 제가 이게 어제 빨래 좀 했거든요. 어제 너무 더러워가지고. 근데 하나도 안 말랐어요. 진짜 큰일 났네. 하루 만에 현지 적응 완료. 현지화 됐습니다. 그래도 좋은 거는 이렇게 정말 이쁜 꽃과 식물과 이끼들이 이렇게 바로 펼쳐져 있어요. 와우. 우와, 진짜 이쁜 나비다. 지금 밥 먹으려고 하다가 멈추고 지금 찍는데, 우와, 정말 크거든요. 노란 색깔 발색이 있는 굉장히 큰 나비입니다. 아름답네. 와, 그리고 이게 미고랭. 미고랭. 이거는 밥이고, 이게 저희가 어제 여정 떠났다가 잡은 개구리 중 일부인데, 홈프로그 아니고요, 다른 거예요. 네, 홈프로그는 방생 다 해줬거든요. 개구리 튀김. 어제 강 입출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아, 여러분들 지금 이제 곧 채집 시작할 건데, 웅 박사님이 어떤 나비를 잡아놨는데 무슨 나비일 거예요? 제비나비고요. 호랑나비까지요. 와, 장난 아니다. 날개가 펼쳤을 때 진짜 예쁩니다. 아, 진짜요? 네. 우와, 여기 발색도 엄청 이쁘고. 우와, 오 마이 갓, 에메랄드 빛이네요. 굉장히 이쁘죠? 네, 역시 나비. 여러분들 이거 실제로 보면 장난 아닙니다. 대박 사건. 아, 여러분 지금 여기 헌터분이 오늘 타란툴라를 잡고 싶다 했더니 타란툴라를 지금 찾아주려고 이곳저곳을 막 보고 있는데, 아, 이 거미줄이 많네. 근데 이거는 타란툴라보다는 스파이더 같은데? 약간 긴 꼬리 거미, 약간 그런 거미줄 같거든요? 그럼 뭐가 나올지 궁금하긴 하다. 근데 여기서 실제로 타란툴라 몇 번 봤다는데요? 아, 저쪽에. 아. 근데 어려울 건데, 그래도 잡아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아, 뭔가 죄송해. It's very deep. Very deep? 아, okay. Thank you. Sorry. 계속 여기 아래쪽을 보시니까 확실히 이곳에서 많이 봤던 경험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타란툴라가 이런 곳을 가다 보면 굴이 이렇게 굉장히 크게 나여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곳에서 잡으면은 굉장히 손쉽거든요. 굴이 잘 보이기 때문에. 땅 속에 사는 애들이 지타류라고 하는데, 이 버러성 애들이 실제로 털에는 독이 없지만 굉장히 독이 세면서 싸나운 애들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발색도 이뻐가지고 그 친구를 보면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어디 사셨어요? 어디? 애기. 어, 잠깐만요. 오, 잠깐만. 오, 타란툴라 맞아요. 타란툴라 맞아요. 근데 근데 이거는 그 내가 생각한 그 종이 아니네. 이거 미동정이다, 이것도. 와. 네, 타란툴라 맞아요. 오. 아, 근데 여기 헌터분은 완전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하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타란툴라가 나왔어. 이거는 어떤 종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배그 박사님, 뭘 잡았어? 말벌이야? 아니야, 나. 위로 들어. 우와, 뭐야? 슈퍼 자이언트다. 뭐야? 우와, 근데 색깔 장난 아닌데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 나무 파먹는 호박벌 종류 같은데. 야, 이거 박사님이 뭘 갑자기 훅 잡아오셨어요. 진짜 이만한 사이즈의 호박벌은 처음 보는데? 나무에 구멍이 있었거든요. 나무 구멍에서 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쵸. 우와. 우와, 진짜 크기 미쳤다. 이게 처음에는 벌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파리 종류 같기도 하고. 날개가 두상인 거 보니까 벌입니다. 와, 이거 보세요. 눈이 약간 잠자시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굉장히 힘이 세고, 이제 날개는 약간 똥파리 색깔. 이런 것도 보네요. 근데 소리 장난 아니에요. 우와, 꺼냈어. 우와. 날개 소리가 나요. 아니, 눈은 잠자리에요. 그리고 입이, 턱이 굉장히 발달이 많이 돼 있네. 지금 날개짓, 여러분 이 소리는요, 날개짓 하는 소리.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는 처음 보는데? 진짜 일명 똥파리라고 해도 될 정도로 화려한 발색, 약간 영롱한 발색이 있네. 이런 건 벌도 보는 게 신기합니다. 한번 잡아보고 싶어요. 잡았어요? 네, 잡았어요. 놓을까요? 네. 됐다!
오, 얘 장난 아니다. 근데 얘가 그 그거 해요. 그 몸이 뜨거워요. 그게 네. 날개짓을 엄청 많이 하니까 가슴에 열이 많이 발생하는 거야. 야, 자 여러분들,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손으로 잡아봤는데 진짜 괴상하게 생긴 친구입니다. 아무튼 이 친구는 방생을 해주고, 아 이렇게 보니까 진짜 무섭긴 하네. 방생을 해주고 타란툴라, 타란툴라를 찾으러 렛츠기릿 해보겠습니다. 그냥 여기다 해서 놔줄게요. 우와, 우와, 와 바로 날라가. 야, 자 비 오니까 아유 나갈 수도 없고 이거 큰일 났구만. 지금 우리 엄마가 됐어요. 우리 마이크가 엄마가 돼서 지금 팔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부엌이에요. 진짜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던 약간 그런 비주얼. 귀여워요 애들 진짜. 다 착하고 제가 뭐 잡을 때 항상 잘 잡아주고. 자 오늘의 점심 점점 간소해지고 있습니다. 죽입니다. 오 죽이야. 닭죽 같은 냄새나요. 오 짭짤하고 맛있어요. 닭죽이에요 닭죽. 진짜 비 오니까는 잉여 할 게 없네요. 진짜 그냥 힐링 캠프 온 것 같다. 레디 레디. 자 여러분 여기 제가 이제 채집을 떠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데 앉아있다 일어났는데 강아지가 있는지 몰랐어요. 여기 강아지가 껌해가지고 보이질 않아가지고. 자 지금 탐험을 떠나기 전인데 저기 헌터분들이 미리 돌아다니면서 찾고 계시거든요. 저기 라이트 보이셨나요? 저기 보이죠?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가려고 합니다. 키가스 개미야 어딨니? 와 진짜 너무 신기해.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기 때문에 개구리 종류가 또 나올 수도 있고 못 말리기 위해서 사마귀 종류도 이런 데 올라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와 개구리 소리가 엄청 들려. 잘 들어보세요. 오, 개구리! 오 어디 갔어? 잠깐만, 잠깐만요. 여러분 되게 특이하게 생긴 개구리가 있었는데, 우와, 우와, 잠깐만, 우선 잡자. 하나, 둘, 셋, 나이스. 우와, 오, 우와, 우와, 여러분 50% 종교 같은데 트리폭의 특징인 여기 발꼬락 이 빨판도 있고 그리고 눈이 진짜 와, 이야 개비 찾다가 이 특이한 개구리 찾았네. 이거 한국에서도 분명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여기다 한번 살짝 놔둬볼게요. 이거 모시포럭 종류 한 종류 같은데 느낌상. 우와 진짜 이쁘다. 이게 바로 코타키나발루 자연입니다. 배는 초록 색깔 계열이야. 약간 밀키프록 색깔도 좀 납니다. 이야 너무 귀여워. 반갑다 친구야. 이제 자연으로 돌려보내줄게요. 그리고 굉장히 작지만 굉장히 스트라이프 계열이 심하게 들어간 귀뚜라미 종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다시 떠납니다. 아 오늘 하루 종일 한 게 없어요. 오우 자이언트다. 자이언트 달팽이. 야 절로 가, 절로 가. 밟힌다잉. 기가스 개미가 나타날 것인가. 공략 걸겠습니다. 나타나면 물려볼게요. 오우 크다. 와. 오 근데 기가스는 아닌데? 엄청 커. 야 지금 에그 박사님이 찾은 개미 종류가 있는데 보면 얘가 좀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얘가 일개미, 왼쪽에 있는 친구가 병정개미인데 얘네가 호전적이진 않네요. 되게 도망가는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이쪽에도 있어요. 기가스 개미는 이거보다 훨씬 크다고 합니다. 얘는 그래도 왕개미 속에 속하는 것 같아요. 병정개미가 있는 거 봐서는. 도망가네. 얘네는 잘 도망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제가 말 안 했는데. 뭐야? 나방이요? 아니요, 메뚜기. 메뚜기? 그래스 오퍼. 오! 낙엽처럼 생겼어요. 삼성구 메뚜기 말레이시아판이네. 아, 진짜 엄청 커 보이기는 하지만 아, 이게 기가스 개미는 아닙니다. 기가스 개미 저보다 훨씬 커요. 넌 뭐니? 아우. 오, 얘네. 얘 클라이밍 토드 아니에요 여러분들? 얘 딱 보니까 뭔가 산 잘 타게 생겼네. 아니 나무 잘 타게 생겼네. 색깔도 비슷합니다. 뭔가 크면은 이뻐지겠구만. 오. 야 그리고 좀 독특한 개미를 한 종류 더 찾았습니다.
와, 이렇게 개미 초점으로 찾다 보니까 확실히 개미들이 보이긴 시작하는데, 이 개미는 약간 얇은 털이 수북히 쌓여있는 약간 실버 색깔, 은빛 색깔이 나는 그런 개미입니다. 호전적인지 아닌지 살짝 건드려 볼게요. 호전적인 애들은 이렇게 안 도망가고 바로 입 벌리고 달려들거든요. 근데 얘네가 단체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 봐서는 여기 어딘가에 집이 있는 것 같아요. 이야, 우선 기가스 개미 편이네가 개미 찾으러 갑시다. 이야, 그리고 굉장히 이쁘게 생긴 하늘소를 찾았습니다. 발색이 진짜 이쁘죠? 이런 맛에 해외 옵니다. 전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소리 낸다. 자, 그리고 여치 종류 같은데 몸이 유리개구리처럼 굉장히 투명합니다. 그리고 앞다리가 실제로 사마귀처럼 굉장히 날카로운데, 어리여치 종류인가 잘은 모르겠지만 앞다리가 굉장히 쌀벌하네. 이야, 그리고 어떤 개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흰개미처럼 이렇게 굴을 나무에 붙여서 이렇게 파는 것 같습니다. 식물을 건드렸더니 여기서 개미가 나오네요. 아니면 흰개미 집을 뺏은 거일 수도 있고요. 뭐 특징이 뭐 그렇게 크게 있는 개미는 아닙니다. 와, 자, 여러분들 지금 계곡 옆에서 제가 어떤 개 종류를 발견했는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네요. 약간 우리나라의 그 민물살개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와 오, 야야야, 문다. 오케이. 오, 야야야야야야. 야. 우와, 우리나라 나주개 대형 버전이네. 우와, 진짜 멋있죠, 여러분들. 이 작은 웅덩이에 있었어요. 이거 먹으면 맛있겠구만. 수컷이네요. 우와, 그리고 굉장히 큰 달팽이가 나타났습니다. 그 아프리카 왕달팽이랑은 조금 다르게 생겼죠? 얘 아프리카 달팽이는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는데 얘는 동글동글해요. 하이루. 뭐예요? 아, 독사 잡아왔어요? 독사야? 뭐지 이게? 독사는 아닌 것 같은데. 우와, 이쁘게 생겼다. 안녕. 독사 같은데, 행동이. 새끼네요, 새끼. 무슨 뱀인지는 잘 모르니까 만질 순 없는데, 어쨌거나 조심해야 돼요. 근데 머리로 봤을 때는 막 독사 같아 보이진 않는데, 얘? 우리 형이 이렇게 해주시네요. 배고프다니까는 개구리를 바로 직화로 해가지고. 근데 이거 실제로 정글에서는 이렇게 자주 먹나 봐요. No, really. 자, 여러분들 개구리 다리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 냠냠. 굿. Very good. Good. 자, 여러분들 지금 씻고 와서 라면을 부셔 먹었는데 너무 매워요. 여기 하선에서라도, 저지대 가서라도 꼭 찾아서 기가스게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하산할 겁니다. 깜둥이, 누렁이, 전박이 이제 같이 산을 내려갈 거고요. 내려가서 이제 기가스게미를 다시 한번 찾아볼 겁니다. 코브라? 와, 계곡 주변에서 여기 실제로 킹코브라가 산다는데, 코브라로 추정되는 그런 뱀 허물이 발견됐는데 진짜 크다. 우와, 이야, 장난 아니다. 두께 엄청 나을 것 같아요, 왠지. 우와, 진짜 힘들다. 집 가는 것도 힘드네요. 가는 게 아니지, 하산하는 것도. 더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개들도 똑같이 힘들어해요. 개들도 헥헥거리고 난리 납니다. 너도 힘들어? 와, 도착했다. 내려오는 건 한 2시간 걸렸습니다. 아따, 도착! 얘네 개미가 엉덩이를 이렇게 치켜 세우네. 타란툴라 공격 자세처럼 얘가 호전적일 때는 이렇게 하나봐요. 야, 무슨 개미일까요? 여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와, 근데 진짜 기가스 개미를 찾으려고 몇 박 며칠 동안 정글을 돌아다니면서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기가스 개미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는데 엉덩이가 약간 주황색이에요. 그리고 여왕 개미 같은 경우에는 거의 2cm가 넘어 거의 3cm에 육박하는 그런 대형급의 개미입니다. 아무튼 기가스 개미 채집은 이번 시즌에는 왠지 실패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개미는 많지만
기가 쓰게미는 어디 있는 것인가.